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브루스 챗윈. 자, 주어죠. 우스, 파란색이네요. 뭐겠어. 자, 정리 좀 하고. 자, 브루스 챗윈은 자, in his fascinating book. 그의 매혹적인 자, 매혹적인 책, The Song Line이란 책에서 자, demonstrate가 동사예요. 단수 취급했죠. 3인칭 단수. 증명했다. 자, 증명했는데 how song served to divide up land. 자, and constitute the title these two territories 전체가 묶였고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문문의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노래가 작용했는지. 자, to divide up the land. 땅을 나누는데. 자, 그리고 자, 주어는 어떻게 노래가 들어갔어요. How songs 들어가요, 여기서. 어떻게 노래들이. 자, constitutes 구성. 자, 구성하는지. title deed는 토지 소유권을 to territory 땅. 땅에. 자, 이것은 노래가 이것을 땅을 나눠주고 토지 소유권을 분할해 준단 말이에요. 자, each totemic. 토템이라고 각각의 토템 조상들은. 자, 토템 조상이란 말은 우리가 의역해야 되는데 토템 뭐라고 의역할까요? 원주민? 자, 우리 원주민 조상들은 was believed to, 믿어졌는데. 이제 수고적인 표현이에요. believed to는 지각동사를 수동태로 쓸 때 to가 잘 들어갑니다. to have sung, sing sang sung의 pp로 쓴 거예요. 믿어지는 노래해왔다고. as는 시간제를 뭐뭐 할 때겠죠. 자, 구조상이 걸어갈 때. 자, 그 다음 여기서도 해석은 believed to 넣어주면 돼요. 자, 믿어지는데. 자, to have defined. 그래서 defined에서는 정의 내리다. 한정하다. 두 개 다 돼요. 정의 한정. 자, 그래서 define이 여기서는 뜻이 뭐 이중적인 표현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원래 define 두 개의 뜻을 가지는데 정의 내리다는 뜻도 있고 한정하다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땅이기 때문에 둘 다 돼요. 자, 그러면 정의 내리다는데 the feature 특징. 특징을 정의 내리다가 좀 더 자연스럽겠네요. 자, of the landscape을. 그러면 경치. 자, 이 지역의 경치를 in song. In so doing. So doing은 그렇게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노래 부르면서 라고 의역하면 더 좋습니다. 자, 노래라는 것은 was the means, s가 붙으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수단. 자, 수단이었는데 자, by which, 전치사 위치죠. 그것에 의해서 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뭐 그곳에서 라고 해석해도 돼요. 자, 그러면 위치, 그 수단에 의하여. 자, the different aspects of the world가. 자, 실제 주어는 aspects죠. 측면. 자, 세상의 다른 측면들이. 자, were 복수로 썼습니다. aspects 때문에. 자, were brought into. 자, bring into consciousness. 의식으로 가져와졌다. 자, 의식으로 가져가졌다. 뭐, 똑같네요. 의식으로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and therefore, 그러므로, 삽입절이고요. 자, remembered도 여기서는 pp, brought into pp의 1번, 가져와지고, 그리고, 자, 여기서도 pp의 2번, 이렇게. 자, 기억되어졌다고. 노래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인지를,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노래를 통해서 이 지역이 기억되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as chewing observed. 뭐, 한 뜻이의 뜻이겠죠. 자, chewing이 observed, 관찰했듯이. 관찰이고 차리죠. 자, aborigines는 원주민들. 자, 원주민들은 사용했는데 노래를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인데 as도 돼서처럼이란 뜻이에요. 자, 새들이 to affirm 하는 것처럼. 그래서 affirm은 주장. 하는 것 주작 아니고 주장이죠. 주장하는 것처럼. Terrestrial boundaries는 땅의 경계선, 지역의 경계선. 그러니까 새들이 노래하면 이건 내
구역이야. 깝치지 마. 이런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로 했단 말이야, 노래로. 동물을 모방하는 거죠. 자, each individual. 자, 각각의 개인인데 inherited some birds of the ancestor songs. 그래서 inherited를 여기서 희한하게 동사로 썼네요. 좀 지우고. 자, 다시 보시면 각각의 개인들은 inherited 했어요. 물려받았다. 자, 물려받았는데 몇몇의 verse를, 노래, 원래 곡조란 뜻이죠. 자, of ancestors song에, 그러면 조상의 노래를. 자, which also는 which verses 받아줘요. 자, 이러한 노래들은 또한 determined는 결정해줬다. 자, limit 한계인데 of particular area, particular는 특정한 지역에. 그러니까 조상이 부른 노래에 지적 소유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내가 이 지역에서 이 노래 부르면 이 땅은 내 거다라는 걸 표시한 것을 조상으로부터 이 노래를 물려받으면 또 이 지역은 내 거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답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아, 자, 그래서 terrestrial boundary라는 표현이랑 particular area랑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말도 안 되죠, 지금 현재에서는. 근데 뭐 얘네라의 뭐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니까. 자, 더 hunter. hunter은 여기서는 노래. 노래라고 해도 되고, 운율? 운율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운율인데, 자, of the melody of the song. 자, 이 노래, 멜로디의 운율은, 자, describe 됐어요. 묘사. 아유, 망했다. 묘사된. 동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또 희한하게 또 과거분사로 들어가, 귀찮게. 자, 그래서 described 앞에 나오는 song 수식해주는 과거분사를 썼습니다. 자, 어떤 노래냐면 described the contour of the land with which it was associated. 아니, 내가 또 동사네. 아, 죄송합니다. 망했다. 자, 동사로 이것도 지워야 되겠네요. 자, 자, the contour이 주어로 잡아요. 자, 이 운율인데, 자, 노래의 운율은 또 이것도 지우고. 자, 묘사했는데 the counter, 노래인데 of the land, 땅에 대한 운율을 묘사했어요. 자, with which, 그것과 함께, 혹은 뭐 전치사 위치니까 where로 해석하는 게 더 편합니다. 여기서는 그곳에서 이시 말하는 건 그 노래가 자, associated 연류되어지는 연류되어지는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마다 다른 운율로 노래가 묘사되어졌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에드 채트윈의 인포먼트가 톨드 하듯이 해서 에즈는 뭐뭐 드시라고 하겠네요. 자, 그러면 채트윈의 인포먼트는 정보 제공자가 그에게 말해줬듯이 뭐 원주민한테 정보를 들었겠죠. 음악이란 것은 메모리 뱅크. 여기서도 빈칸 내게 내릴 수 있어요. 메모리 뱅크라는 표현. 저 어렵게 문제 내고 싶으면은. 자, 그러면 기억의 뱅크. 해서 뭐 저장소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for 전치사 뒤에 명사. 전체적인 목적어 finding 찾는 one's way about the world 그러면은 한 사람의 길인데 일반 주어죠 about the world 세계에 대한 참 정신 상태가 좀 예전 사람들이랑 우리랑 많이 틀리죠 동물이 노래로 지역을 정의 내리듯이 원주민들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했단 말이겠죠 내가 이 노래를 부르면 이 땅은 내 거다라는 식으로 실제로 해서 브루스 추인의 여기서 보시면은 송라인이라는 책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한 소재네요, 얘도. 더 송라인스라는 책에 따르면 옛 선조들은 새들의 방식처럼 노래를 통해 영토의 경계를 나타냈다.